개헌을 역제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11석 모으는 거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 해야 됩니다. 본인부터 바뀌어야 그게 정치적으로 살 길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저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조금 시간을 줄 것 같습니다. 첫째, 당장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서 대통령실 앞에 멍석을 깔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석고 대죄해야죠. 국민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석고 대죄하고 이러이러이러한 거 다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대통령실로 빠꾸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민주당으로 와서 이재명 대표 만나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참 어리석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와서 만나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면목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만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이제 좀 정신 차렸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참 이재명 대표 비위도 좋아요. 저 같으면은 이제 만나자고 그래도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또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충정을 갖고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야당이랑 만나서 얘기해야 된다고 당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안철수 당선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건강한 당정관계,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래도 국민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이거는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정상적인 당정관계로 돌아오면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해단식에서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대통령은 당장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국정운영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잘해석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총선 민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애청자님들 저한테 좀 불만이 많으세요. 이복현님, 백앵커님, 가르쳐주지 마세요. 임몽님, 앵커님 갱고, 조언 금지, 박수진님, 자꾸 그렇게 무의식 중에 의견을 내시면 지켜보는 사람 지칩니다. 끝난 일은 끝난 겁니다. 나라가 걱정돼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만나야 되는데 글쎄 이번에도 안 만날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저는 사람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안 만날 거라는 이야기가 여권 안팎에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법리학권 192석 하는데 지금 현재 21대 국회도 한 180석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법권 행사하는 거. 왜냐하면 200석은 못 미치게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구도가 바뀌지 않았고 대통령은 지금 현재와 이 총선 이후의 상황이 크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을 때는 국민의힘, 그 미래통합당이 야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당으로서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된 겁니다. 국정쇄신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역풍을 맞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만나라는 준엄한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또 거부권 행사한다? 지금 줄줄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죠. 그 부분 또 거부하면 엄청난 역풍에 맞을 겁니다. 총선에서는 탄핵 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는 못 이뤘지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도 오늘 안철수 당선인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혼자만의 의견일까요? 아마 지금 대통령 눈치 볼 일이 여당에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공천이 문제 안 되거든요. 앞으로 선거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미 실권이 사라졌거든요. 대통령 눈치 안 보는 여당 의원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부터 바뀌어야 그게 정치적으로 살 길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만나고 그냥 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200석 됐으면 제가 바로 탄핵인데, 근데 200석이 안 됐다. 그래도 버틸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국민의힘 안에서 당선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할 사람들로 다 차여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김성한 평론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부터 차기 뭐 당대표군에 오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찐윤이라고 우리가 불렸던 의원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잖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 참모로라고 불렸던 인물들도 일부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키려고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차기 당대표, 당의 리더십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국민의힘은 계속 앞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원래는 이제 오늘 전해진 얘기로 보면은 계속 할 생각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할 생각도 있는데 주변에서 만류를 했다 그래요. 일단은 좀 빠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남아있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한동훈 책임이다. 한동훈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 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빠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럼 빠졌다가 당대표로 바로 갈 것인지 대선으로 갈 것인지가 아직 갈림길인데 일단은 대선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 국면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 등살을 견디지를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결국 국민의힘은 계속 시끄러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당내 정리도 잘 안 되고 대통령이 완전히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입장에서 전 이분이 가장 위험한 지도자 유형이라고 보는 이유가요. 저는 공사 구별 못하는, 그러니까 사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인 지도자는 저 공적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못 보여주고 오셨어요. 사감회들 이끌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전 지금도 뭐 어제까지 사사롭던 분이 오늘부터 공적으로 바뀌기는 너무 어렵다. 정말 다시 태어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특성을 보니까 편한 자리는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편한 자리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명품백 관련해서 KBS 단독 인터뷰는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들하고 하는 일문일답은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전 좋아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근데 만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만난 사람이 이제 와서 또 만나겠습니까? 만약에 만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과거 발언인 범죄자와는 겸상하지 않는다라는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는데 전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이 그 태도를 바꿔가지고 또 만나겠다? 이런 유연함을 저는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렇게 계속 버티다 보면 전 윤석열 대통령 1년 넘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총선이 끝났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선거가 지방선거인데 2026년도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지방선거 국면으로 또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딱 1년입니다. 그거 결집해서 이번에 겨우 100석 넘겼는데 또다시 권력이 분화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 1년이라서 1년 안에 안 바뀔 것이고 안 바뀐다 그러면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단풍 대선이나 썰매 대선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썰매 대선이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요. 근데 그 순서를 좀 우리가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거든요. 지금 다음 주 초에 뭔가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총리 교체하고 장관도 한 네다섯 개 정도 자리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정무 홍보 라인을 일부 교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총리잖아요. 총리를 야권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하느냐 안 임명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이 국면을 좀 전환하는 작업들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 지금 바로 김건희 특검 다시 재발의할 거거든요. 그걸 지금 피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선제 조치로 거론되는 게 다 아시다시피 제2부속실 신설하는 거하고 특별감찰관 받는 문제. 그러니까 제2부속실 신설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대통령실 조직 개편하면서 제2부속실을 받아들이고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계속 해왔던 입장이니까 국회가 합의해서 올리면 내가 임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국정의 방향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부부한테 오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방향으로 방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비껴가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우리가 좀 표현을 거상하게 해서 정권 심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야 너는 안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너는 이제 안 되겠다 그만해라. 그래서 뭐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아니거든 일하지 말라고. 뭐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아니 제발 거듭나지 말라고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200석이 됐으면 착착착착 되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 그러면 차제에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좀 지금 대통령 한번 돼버리면 저렇게 완전히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사면도 그냥 지 마음에 들면 사면시키고 아무나 해버리고 뭐 이런 것도 좀 못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그걸 고치자.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되는데 그거 명분 삼아서 그만두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게 좀 생각이 키워져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에 새로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음 대선 나갑니까? 아, 너무 빠른가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죠? 3년이요. 확실합니까? 예. 개인적인 그 지도자들의 일정 때문에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 굉장히 또 주의할 것이고 당장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는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특검들 막 발의될 텐데 입안될 텐데 그러면은 대통령 거부권 쓸 수 있을까요? 자 저기에서 주목할 발언이 몇 년 남았죠? 3년. 확실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도 좀 도발적인 발언인데요.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3년 남았냐? 확실하냐?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죠. 저는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파하시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내실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중 하나가 권력의 어쨌든 분산을 위시한 그런 여러 개헌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 구조나 아니면은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것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통령의 변화가 먼저 최우선 과제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언급한 것이지 뭐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탄핵은 아니라도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장윤미 변호사님. 그럼 해석이 긴데 그 방송에 같이 스튜디오에 들어가 계셨다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3년 확실해요? 임기 3년 남은 거 맞습니까? 되묻잖아요. 딱
즉각적으로 들은 인상은 탄핵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저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후폭풍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고죠. 아예 끝까지 아니고라고도 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서 임기단축 권력분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해설은 길지만 아마 그 당시에 진위는 탄핵을 염두에 뒀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대단히 무서운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 상황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대단히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졌을 때도 아무런 쇄신이 없었다는 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렇지만 한 군데 선거가 있었던 거고 지금 전국 단위 선거에서 완패한 거예요. 참패한 겁니다. 아, 일각에서는 워낙에 출구조사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마치 좋았던 것처럼 죽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죽다 살아난 거 아닙니다. 그거 착시효과예요. 그냥 사실상 정치적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사망상태를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이야기가 나와도 흠칫 놀라기는 하지만 영 어색한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탄핵은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200석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그 엄중함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다? 대단히 역풍 맞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이 수사 받아야 될 거예요. 동일한 잣대로 치외법권이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그나마 살 길이 열릴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3석을 했죠. 개혁신당이 지역구 한 석 포함해 3석인데 지금 태도가 워낙 모호하다 보니까 범야권을 189로 보느냐 192로 보느냐가 또 견해가 갈리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유동성과 모호성은 아마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더 열어놓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먼저 이것부터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모르고 팔았거든요. 저 죄송하다고 국민들 앞에 사과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사과하고 윤석열 정권 저는 끝장내기 위해서 제 모든 정치 여생을 다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개곡인 걸 알고 팔았잖아요. 고의범과 과실범 다르거든요. 그럼 알고 팔았는데 저는 과실인데도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사과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먼저 전 이걸 확인을 하고 싶고요. 국민을 속인 거에 대한 저는 사과.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책임감은 국민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속이고 팔았던 많은 유권자들을 기망한 부분, 특히 보수 유권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해서 어제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최석은 상병 특검은 좀 동의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은 정쟁으로 남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쟁인지에 대해서 논증을 좀 하셔야 된다. 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오히려 그 개혁신당의 이 메시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다 전 국민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용기를 내서 전 오히려 개헌을 역제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해서 본인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할 테니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못 이뤄왔던 개헌에서 묵은 과제들 있거든요. 욕심내지 말고 한 두세 가지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보겠다. 요거까지만 하고 내려가겠다라고 그냥 개헌 대통령을 해서 내려간다면 전 국민들께서 그 1년은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검찰 독재 정치, 그러니까 검찰의 특수부 검찰 하나의 정치를 끝내고 이 MB의 기회주의식 정치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전 이것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다. 그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조언을 자꾸 하고 있죠?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이준석 대표의 뒷얘기, 개헌 얘기는 여기에 가까운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헌 얘기가 나와서 임기 단축의 하나의 수단으로 탄핵 대신에 그 탄핵의 대안으로서의 개헌 얘기가 아니고 국면 전환 카드로서의 대안으로서의 개헌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개헌 정국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레임덕이나 이런 것들 일정 부분 늦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여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기도 하면서도 그 개헌 정국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빨려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국정 동력으로 역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방금 전에 하셨는데 범야가 189냐 190이냐. 이거 자꾸 보수신문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걸 저희가 아침에 발견했는데요. 조선일보는 이준석 그 대표를 인터뷰를 해서 그 지면에다가 크게 살리고요.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을 그 옆에 조그맣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동아일보는 김재섭 당선인을 인터뷰를 크게 실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옆에다가 실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왜 이준석 대표를 먼저 달려가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한 바닥을 기사를 썼을까? 이게 바로 189냐, 192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국회 지금 이제 한 8석만 모으면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1석 모으는 거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그 자리, 그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고, 있어요. 200석을 채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조선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준석을 먼저 달려가가지고 향후에 뭔가 국정을 흔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준석을 먼저 관심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했어요. 갑자기 들고. 그리고 그 개헌카드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국정농단이 막 시작될 때 10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연설 가가지고 갑자기 개헌카드 훅 하고 던졌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국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 장면하고 이렇게 겹치는 측면이 있네요. 굉장히 흥미롭게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에서 2021년도 6월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요. 조선일보가 이준석 대표를 일면에 띄웁니다. 그 자전거 타는 모습부터 해서 띄우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대선 승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또 한 번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대표는 말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이에요. 아니 이낙연 대표 어디 갔습니까? 그 합당 파트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11일 만에 결렬됐는데 지금 다 국민들이 그 얘기 안 하고 또 이준석 대표를 스타로 또 키워주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뭐 개인의 선거 기량이나 여러 가지 선거 기술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 인정합니다. 근데 선거 기술만 가지고 나라가 좋아집니까? 대한민국을 거쳐간 수많은 선거 기술자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라 좋게 안 만들었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를 더 공학적으로 더 정치를 망쳐왔거든요. 저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선택해야 될 겁니다. 정치를 더 망치는 길로 갈 것이냐 정치를 더 좋게 만들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조선일보 권력만 준다 그러면 손 잡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 뭐 탄핵에 대해서든 개헌에 대해서든 향후 권력 운용에 있어서의 본인의 입장 말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 전 그걸 유심히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그리고 판을 읽는 능력으로 볼 때 이준석 대표를 품어 안을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시그널, 신호를 지금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앞으로 그냥 두지 않고 계속 품어 안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벌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차기 총리로 홍준표 시장을 띄우고 있고요. 또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대표와 손 잡으려고 할 겁니다. 전 이거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거든요. 전 그렇게 정치하는 거 보수 정치답지 않고요. 또 한 번 양두구육 이번 세 번째 들어간다. 근데 한 번 팔아서 잘못 샀으면은 양심이 있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두 번 세 번을 판다? 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진 않다. 그리고 저부터도 그 양두구육이 또 한 번 발생한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앞서서 막을 것이다. 저 그 말씀 드립니다. 일단 윤석열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우리가 이제 굳혀가고 있는데 아름다움님, 윤석열이 바뀐다는 건 백앵커님이 태극기 부대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정도. 뭐 가실 수는 있겠지만 가실 일이 없죠. 예. 지금 뭐 아까 우리 신인규 위원장께서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한다면 그나마 국민들이 좀 봐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간다면 이게 내 마지막 살 길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텐데 그런 정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석고되지 않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도 어려울 듯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로 해야 됩니다. 강제로.